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? 한 PD, 지금 생이한테 뭐 하시는 거냐고 물었습니다. 어디 간 거야? 재성 오빠? 정희 오빠랑 나갔어. 재성 오빠랑 같이 일하는 것까진 내가 봐줄게. 하지만 그 이상은 안 되는 거 알지? 그 이상이라니? 괜히 지난 감정 들쑤셔서 어떻게 해볼 생각이면 집어쳐. 오빠, 나랑 약혼한 사이란 거 알고 있지? 너 참 유치하다. 뭐? 그렇게 자신이 없어? 이러한 사람 자꾸 이런 얘기까지 하게? 나 분명히 경고했어. 이딴 일로 사람 귀찮게 하지 마. 한 PD, 아직도 세영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까? 이봐요, 안정현 씨. 아이마 와크하고 있었냐 말입니다. 오해하지 마세요. 자고 있길래 추울까봐 옷 좀 덮어준 겁니다. 그리고 내가 그러든 말든 정현 씨가 무슨 상관입니까? 예린이하고 한 PD 약혼한 사이잖아요. 그다음 세영이한테 확실히 거리를 뒀어야죠. 애초부터 오해받았지 하지 말란 말입니다. 이건 내가 오해받을 상황이 아니라 정현 씨가 오바하는 겁니다. 세영이랑 일관계 빼곤 다른 일 없습니다. 그쪽이야말로 세영이 일에 필요 이상으로 나서는 거 아닙니까? 세영이 내 여동생 같은 알았겠죠. 근데 지금은 그 이상입니다. 한 PD하고 예린이 결혼한다 했을 때 세영이 많이 힘들어했습니다. 이제 겨우 마음 잡고 일하는데 괜히 흔들지 마십시오. 이거 바르면 되나? 이리 좀 와봐. 아, 아프겠다. 피디하고 일하는 건 괜찮나? 안 괜찮을 게 뭐 있어? 이번 일로 니하고 한 피디 다시 엮어지는 거 나는 싫다. 오빠, 어디 다친 거야? 어쩌다가 그랬어? 내가 묻잖아. 대답 좀 해.